날씨 좋다. 날씨 좋아요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날씨는 좋다. 아이고. 야, 차를 다 버리고 와가지고 이 새끼들이. 아니, 저건 뭐야 저거? 버린 차들이 이렇게 많아. 어떻게 그 알레르기 면역력을 좀 키우는 그약그 이런 거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주입을 하자.
SK 저 아유 좋겠다. SK 댕기는 사람들은 얼굴 많이 받을 거 아니야, 그죠? 대기업이라 좋겠다. 대기업은 얼굴 많이 받고. 최태원이가 엄청 무섭다 그러던데. 아우, 얘기 들어보니까. 아우, 근데 인상 보면 인상 더럽게 생겼잖아요. 크, 인상 쓰면 무서울 것 같아. 그리고 뭐 이재영이는 조금 순둥이 같고, 최태원이는 무서울 것 같고, 하나, 아우, 그 회장님은 아주 그냥, 아, 보통 아니지, 야구 봤다로 막 조지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저쪽에 누구야? 옛날에 현대 누구도 그냥 저거 막 때리고 한 대당 몇값 얼마씩 주는데 그거 지금 어디야? 어디 또 누구라던데?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. 아, 정치하는 새끼들이 개판을 쳐놓으니까 쟤 누구야? 마약하네. 아주 걔가 그냥 완전 잊혀져 버렸어요.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. 조태규요? 뭐 조태규요? 조태구요? 베트랑에서 걔 이름이 뭐요?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막 때리고 걔 막 물 나르고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오늘은 뭐 먹지? 배 터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가. 뭘 묻지 마 이 새끼야. 나이를 물어보고 새겨야지. 나이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. 러브야 러브 러브? 가수들 보면 참 좋은 직업이야 그냥.
아 소리 막 질러가면서 깨깨대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풀고 그걸로 또 아, 스트레스 풀면서 돈 벌어. 아 진짜 이건 기래요. 그냥 좋은 직업이야 가수가. 아 얼마나 좋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. 아 진짜 좋았어요. 아니 왜 똑같은 목구녕인데 왜 저런 소리가 안 나냐고. 참 아, 왜 그런 거야 도대체.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목구녕에. 다 똑같은 목구녕인데 걔는 뭐 목구녕이 울 때가 두 개요?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. 아 음악 시간에 뭐 박자 4분의 4 박자 어? 4분의 2 박자 8분의 6 박자 딱 봐서 배우는 거 다 똑같이 배우는데 왜 안 되냐고. 개조를 해서 그런가? 목구녕을 걔네들은? 약 500m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. 일시정지. 일시정지. 정시보다 조금 늦게 나왔는데 아주 그냥 큰 대낮에 퇴근하는 것 같네. 스탠드 업 에브리바디 쇼팅. 주정차 단속 소리 질러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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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안 돼 노래가 목구멍 아파 죽겠어. 아. 까까오를 한 마리 실었네 오토바이 앞에. 헛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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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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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둘 헛둘 헛둘. 이상하게 생겼어요.